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메르카라레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요리치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된 종타쿠가 쿄로 같은 기는 무장의 저주에서 풀어주고 아카자와 다키 유타로 남매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채널 컨텐츠는 원자의 고전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입력시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가 된 종타쿠는 텐겐을 보내준 이후 다음 주를 찾기 위해 일단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듀, 시노부, 카나오, 쿄조로가 있었고 타마요는 요리치에게 오셨느냐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일륜도를 빼어들어 타마요의 목을 겨누었고 타마요는 갑자기 왜 이러시느냐고 깜짝 놀랐죠. 요리치는 너 혹시 나한테 너를 죽이 못하도록 저주를 걸어놨다거나 아니면 무슨 수상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지? 만약 그랬다간 진짜로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했고 타마요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요리치는 괜히 너의 어두운 면상을 보고 있으면 너한테 흑막이 있을 것 같은 클리셰가 느껴져서 말이지 실제로 너를 흑막으로 몇 번 시나리오를 쓴 적도 있고 말이야 라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은 그저 부자를 죽여 죽은 내 아이와 남편의 복수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고 요리치는 그렇다면 쭉 그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라며 혹시라도 흑막이 있을 시에는 가차없이 베어버리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타마야는 속으로 이 자식 내가 수백 년을 연구해서 살려준 건데 라며 기분 나빠했고 요리치는 무자는 반드시 내가 죽여줄 테니 너는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이나 연구하라고 했죠. 타마야는 알겠다고 하며 쭈글쭈글거렸고 요리치는 쿄조로에게 펭귄은 아무래도 은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다른 주들에 대한 소식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쿄조로는 안 그래도 지금 오바나야 미치레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자신을 어떤 파티에 초대하는 편지였다고 했죠. 그의 요리치는 내게 그 편지를 주라고 내가 그곳을 가서 그들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편지에 적힌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혈기들이 모여있었고 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었죠. 요리치는 이게 뭔 상황인가 몰래 지켜봤는데 다름이 아닌 미치레와 오바나이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고 미치레와 오바나이는 아주 행복하게 미소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쟤네가 혈기가 되어서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었는데도 다시 만나 사랑에 빠져버린 건가? 거참 로맨틱하군. 어? 잠깐 이러면 내가 여기서 난입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건 솔직히 고민되는데? 그냥 쟤네들은 저대로 살게 놔둘까 싶네. 아무래도 나도 양심이란 게 있고 애정하는 케이크들이 사랑을 이루어 결혼한다는데 방해할 순 없잖아? 라며 뒤로 돌아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혈기가 그곳에 난입했고 이 결혼은 무효야! 라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요리치는 그 소리에 놀라 다시 결혼식장을 바라보니 곳에는 상현우 교코가 있었죠. 교코는 내가 미츠리 너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보냈었는데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이런 녀석이랑 결혼할 수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미츠리는 당황하며 교코씨가 보내준 선물들 인간의 시체를 꿰매어서 만든 그 기분 나쁘고 이상한 것들 말한 건가요? 받자마자 바로 버렸는걸요? 라고 했죠. 그러자 교코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너 바보냐? 라고 했고 미츠리는 바보라고요? 라고 하며 헉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오바나이가 칼을 빼들어 교코를 겨누었고 너희 자식 미츠리에게 당장 사과해 라고 했죠. 교코는 아무리 부장님께서 귀검사한 녀석들을 최근에 예뻐해준다고 해도 기껏해야 혈괴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녀석이 100년 이상 상인 자리를 군림해온 내게 맞설 셈이냐? 라고 했고 나를 공격하는 순간 너는 부장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여 부장님에게 다 잃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에게 내가 미치를 가져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넌 부장님의 명령에 따라 미치를 순순히 포기하거라 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크! 젠장! 이라며 부들거렸고 미치리는 오바나이씨 어떻게 하죠?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때 요리치가 튀어나와 아, 나 무잔 녀석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교코 따위한테 미치를 준다는 소리를 짓거리다니 그래도 뭐 덕분에 결혼식을 망친 게 내가 아니게 되어서 좋네? 라고 했죠. 오바나야 교코는 니 형은 누구냐고 경계했고 요리치는 나? 신성한 결혼식에 민폐 난입자를 쳐다러 온 미치를 좋아하는 검사? 라고 했고 미치리는 어머 어쩐지 오늘따라 인기가 부쩍 늘었네요?
라며 쑥스러워했고 쿄코는 어디 봐서 내가 민폐 난입자냐며 요리치에게 혈기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여유롭게 그 혈기술을 피해냈고 영날검으로 쿄코를 때려 날렸죠. 쿄코는 온몸에 뼈가 박살나며 네딩 부러졌고 요리치는 아 맞다 저 녀석에게는 일륜도를 썼어야 했네 라며 머리를 극자였습니다. 쿄코는 곳에 있는 수많은 혈기들에게 저 녀석을 공격하라고 소리쳤고 수십 마리의 혈기들이 한꺼번에 뛰어올라 요리치를 공격했죠. 그때 요리치는 일륜도를 꺼내 한합에 그 혈기들의 목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결혼식장은 혈기들의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오바나야 미치르 역시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혈기가 되어 한껏 강해진 그들의 검술은 교코와 봤을 때 섬뜩할 정도였고 특히 오바나의 기묘한 검술과 자신이 맞붙는다면 자신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귀검사와 상현혈기가 따로 떨어진 조직이라 교철제에 없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요리치는 그런 오바나의 미치르의 검술을 내비친 세계로 전부 다 깨뜨려봤고 쉽게 회피하며 영날검으로 그 커플을 때려눕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코는 그 환경에 저 의문의 검사 녀석은 괴물이다 마치 상현의 코쿠쇼를 보는 듯한 느낌에 오바나야 미치를 믿기로 자신은 어서 도망쳐 무잔에게 알려야겠다고 후퇴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도망간 교코는 아까 요리치에게 맞은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러웠고 잠깐 여기서 쉬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몸을 일으킨 후 뛰어가는데 멀리서 츠찌 형태의 검이 날아와 교코가 가는 방향을 배웠고 교코는 뒤를 돌아보니 미치리가 화난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걸 알았죠. 그리고 섬뜩한 소름이 끼쳐 앞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오바나이가 자신을 벌레 내려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코는 후 너네 그 괴물같은 검사 녀석에게서 용케 살아남았구나 수고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오바나이는 감히 이 녀석 따위가 미치를 노렸겠다 라고 하며 뱀의 호흡을 시연해 공개했고 교코는 왜 나를 공개하느냐며 이건 무자님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는 무자? 그 자식도 내가 반드시 베어 죽여버리겠어. 감히 나와 미치리를 혈기로 만들겠다? 라고 했죠. 쿄코는 황급히 방어태를 취해 오바나이를 상대하려고 했는데 혈기에 대한 오바나이의 실력, 거기에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되살아난 오바나이의 검술은 엄청나게 날카로웠고 그대로 쿄코의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치리 역시 저도 한방 먹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시연해 쿄코를 공격했고 쿄코는 오바미치 커플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 소멸하기 시작했죠. 그때 미치리 옆으로 요리치가 쓱 나왔고 이렇다는 건 다시 귀할 때 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뜻이겠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오바나이는 당연하다며 무자 녀석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미치리 역시 자신도 오바나이씨를 도와 무자는 대체하겠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의 만족을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귀할 때 검사들을 찾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조로조차 나머지 검사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몰랐고 요리치는 그들을 찾는 것에 난항을 겪게 되었죠. 그러다가 뭐 못 찾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며 일단 정보를 알고 있는 녀석부터 처리를 해야겠다며 상현이 도마가 있는 만세글락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세글락교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는데 혈기들이 더욱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보니 강력한 혈기인 도마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심을 도마를 따름으로써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죠. 그리고 도마에게 먹히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믿는 광신도들이 많아졌고 도마는 매일매일 부담 없이 젊은 여자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인간들이란 참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저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들이 어딜 가나 존재한다는 게 참 신기했죠. 그런데 요리치가 그 회당에 들어서자 어째선지 난리그 검사 두 명이 보였는데 한 명은 제니츠, 또 한 명은 이노스케였습니다. 요리치는 잉? 쟤네가 여기에는 왜 있는 거야? 어리둥절하면서 지켜왔죠. 이노스케는 혈기가 되고 나서 우연히 도우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자꾸 저 녀석이 신경이 쓰이며 저 녀석만 보면 불쾌하다고 도우마에게 시비를 걸곤 했는데 도마는 이노스케를 보고 예전 자신의 신도였던 코토아의 자식이란 걸 알아 이노스케를 만세글락교에 초대했고 제니치는 이노스케를 따라왔다가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미녀들을 보고 해벌쭉 깨져서 이곳은 아무래도 천국인 것 같다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뭐 어쨌든 이 녀석들을 찾는 것에 수고를 덜어도 되니까 다행이라며 그들의 앞에 나서려고 했는데 마침 도마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고 도마는 대뜸 예전에 자신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갓난아이와 도망쳐 죽은 코토아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버려졌던 갓난아이가
이렇게 혈기가 되어 다시 이곳에 왔으니 참 기묘한 일이 아니냐며 이노스케를 가르쳤습니다. 이노스케는 기억나지 않았던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미역이 엄마를 죽인 거냐며 도마에게 덤벼들었죠. 그러자 도마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이노스케를 압박했고 제이치는 내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번개오브션에 도마에게 덤볐습니다. 하지만 상인이 도마의 혈기술은 여전히 강력했고 호흡을 쓰는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도마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도마는 안 그래도 일상이 있다 보냈기 때문에 같은 혈기에게도 절망을 주는 것을 즐겼고 이번에 그 상대는 제이치와 이노스케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마의 아름답고도 압도적인 얼음 혈기술에 신도들은 엎드려 절을 했고 역시 위대하신 도마님이라며 찬양을 했죠. 그때 어이 사이비 그게 재밌냐? 라고 하며 요리치가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신도 중 한 명이 감히 도마님에게 무슨 망언이냐? 라고 하며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바쁘니 그 신도를 발로 차버렸고 도마의 앞에 다가갔죠. 도마는 당신이 뭐냐며 칼을 차고 있는 거 봐서는 기검사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서 까부는 거냐고 썼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아주 잘 알고 있지 사이코패스 또라이 혈기잖아 라고 했고 도마는 씩 웃으며 정답입니다 라고 하며 얼음 혈기술을 날렸죠. 그러자 요리치는 일륜도를 빼어 그대로 도마를 향해 접근해 휘둘렀고 도마는 그대로 부채를 든 팔이 날아갔습니다. 도마는 깜짝 놀라며 이 검사 엄청나게 빠르다 라고 하며 뒤로 물러섰고 자신의 주변에 냉기 열정들을 깔아놓아 요리치가 접근했을 때 회를 얼려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널 못 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고 회의 호흡 참격이 날아가 그대로 도마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요리치 참격에 맞자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이 절로 나오게 되었죠.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요리치의 압도적인 실력에 놀랐고 요리치는 너는 도마에게 꽤나 당한 것 같으니 내가 굳이 좁히지 않더라도 충분하겠지? 라며 타마의 부족을 그자리에 붙이려고 했는데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요리치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요리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 요리치는 오호 요 녀석들 이라며 영락을 빼어 순식간에 후드를 뱉고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대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되었죠. 요리치는 이제야 잠잠해졌네 라며 그들에게 타마의 부족을 붙였는데 그때 도마가 온힘을 짜내어 무빙수련보살을 지어냈고 주변에 있던 신도들은 그 엄청난 크기의 얼음보살에 도마님은 얼음의 신이라며 빙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신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빙신 빙신 이라고 외쳤고 도마는 응원해주는 건 좋은데 왜 힘이 나지 않는 건지 의아했죠. 요리친 그에 크크 웃으며 아 나 빙신이래 그럼 잘가라 빙신아 라고 하며 헤어블 시연에 여러 개의 참격을 날렸고 그대로 그 참격은 얼음보살과 함께 도마를 집어삼키며 도마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도마의 신도들은 대성 통곡을 했고 분명 도마님은 부활하실 거라며 여전히 빙신을 외치고 있었죠. 요리치는 어휴 쟤는 정말 답도 없다며 기살때 시절의 기억을 되찾은 제니치와 이노스케에게 너넨 나를 따라오라며 새롭게 만들어진 타마의 기살때 본부로 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도 역시 기존 원작에는 없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